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룡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룡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에 들어가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인 대표적인 슈링크를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2018년도에 슈링크 피부 미용 기기를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마진율이 50% 이상을 보이면서 상당히 고마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매출 구조가 먼저 슈링크 장비 매출을 뿌려놓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소모품 매출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먼저 장비가 깔리고 소모품 매출이 이어져 나오는 지속적인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가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는데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제품이었던 울세라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시술하는 속도가 빨라서 효과도 울세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기존의 슈링크와 울세라 사이로 형성이 되면서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의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또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대주주가 베인 컴퍼니라는 사모펀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리오프닝으로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의료기기 슈링크 제조업체인 클래시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지금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시장도 뭐 전일처럼 시작이 뭐 편하진 않게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어제도 나타났던 것처럼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는 내수 소비주, 코로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방역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지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덜 영향을 받는 내수 소비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